그 전라선 그 정차 모두 정차는 여기 익산역, 전주역, 남원역, 순천역 그리고 여수 엑스포역이 있어요. 채소는 고랭지 채소들이 많고요. 사과 재배하고 한우 사육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장계면 명덕리에는 경주마 육성 목장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명덕리에 그 육성 목장 옆에 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한국마사회에서 세운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각섬섬 곰돌의 산지로 그 여러분들 그 이천시 막 이런 데 가면 쌀밥집 가가지고 돌솥밥 먹잖아요. 돌솥밥의 필수품이 돌솥 돌그릇 돌냄비 뭐 돌절구 돌고기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리고 막걸리는 버남면에서 생산하는데 장수 막걸리는 서울 제품이고 장수군의 막걸리는 버남 막걸리로 사면 돼요. 장수군에서는 무수군하고 마찬가지로 덕유산 고려쇠물을 팔고 있고요. 진주 축성루에서 개야무라고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의 투신에서 동반자살했던 의암 준혼계가 바로 요 장계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암사에서 이제 그 의암사에서 해마다 논계를 기르는 제사가 열리고 있고요. 논계 생가제를 공원으로 꾸며놓고 공원에 붙은 마을들은 한옥을 지었고 뭐 길도 정비해서 논계 생가 마을 뭐 이런 거 만들고 드라마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논계를 고장의 대표 인물로 띄우면서 논계를 고장의 상징적인 인물로 삼고 있는 그런 전주시하고도 좀 갈등이 있긴 해요. 관광 숙박 시설이 무주군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백화여자고등학교가 사립이고 한국 마사고등학교가 사립 계열이. 그렇고 이제 그 지역 출신 인물로는 논계 이외에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백용성이 있고 밴드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 씨가 장수 출신이에요. 참고로 그 논계 그 생가지의 그 이제 공원이 있긴 하지만 진입하는 그 길이 구불구불 산길이라서 또 논계 생가지의 매점 이외에는 상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려면 장계면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무진장역 얘기를 좀 다시 얘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무진장역이 현재 총 40대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40대가 운행이 되는데 그 이제 서울에서는 좀그 대형 버스 말고 중형 버스가 이제 운행이 돼요. 조금 한 규격 적은 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그래서 총 이제 40대밖에 안 되는 버스가 무주 진안 장수 그 넓다란 그 3개군을 다 돌아야 돼요. 배차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30분이고 길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장거리 운행도 있고 그런 그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또 이용 승객들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라서 그 수요가 이제 막차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일찍 끊겨. 그리고 사실 무진장 지역의 그 자체가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버스 무진장역에게 주 승객층은 읍내 장터로 나가거나 등산객들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도 숫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이용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지역에 그 자율형 사립고 막 이런 게 세워졌었으면 100% 기숙사 생활을 했겠죠. 기숙사 생활을 했겠지. 전주 시민들은 그 무진장이 갈 일이 좀 자주 있지 않고, 좀, 갈 일이 있으면 자가용이나 시외버스 이런 걸못 타니까 이용률이 되게 굉장히 적어요. 배차 시간도 길고, 그렇게 이제 시외버스를 타니까. 그냥 전주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번호 없는 버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이제 전주에서는 전주역 앞에서 탈 수는 있는데, 그게 자주 다니지 않고. 마이산행 그 버스가 좀 간간이 다니고 있고, 사실 그, 진안 읍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두 편밖에 없고요. 이제, 코스가 한적하고, 뭐, 낮에도 이용객도 없고 하니까, 등산객이나 여행객 이외에는 잘안 탄다는 그래서, 무진장 기행, 막 이런 컨텐츠도 있어요. 근데, 바리에이션은 굉장히 다양해요. 전라북도 다 다니고, 충청도, 경상북도까지 가요. 거창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청주시 시내버스가 충청권의 4개 광역단체를 다 발진하는데, 약간 무진장 여객은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영동군을 간다는 거죠. 금산은 안 가나? 그리고 어차피 대전은 시외버스 타야 되고. 자, 전주 방면으로. 전주 쌍용 아파트로 다 가네? 전주역으로 가는 그 방향 중에 그 쌍용 아파트에서 회차하는 건가? 그리고, 진안하고 산서 방향으로 가는 게 있네요, 임실. 그리고 김천 방면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동 방향 있고. 거창 방면은 폐지됐어요. 아니, 원래 없어. 그래서 그 무주의 그 도계리 정류장이 거창군 고재면 그 경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창 버스를 갈아탈 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졸려. 자, 오늘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찍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찍고 좀 피곤해가지고 원래 오늘 제가 다른 걸더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오늘 여기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저기 성남 아트센터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